안녕하세요, 차차씨입니다. 진짜 덥죠? 말도 안 되게 더운데 이번 주 일요일이 말복이래요.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 삼계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와, 차차차차차! 준비물 닭, 그리고 삼계탕 재료. 삼계탕과 백숙의 차이가 삼계탕에 삼이 들어가는 거래요 라고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. 닭 파는데 옆에 보면 항상 붙어있어요. 콩마늘, 쌀, 팥쌀 따위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생쌀. 그리고 이게 1시간이 걸려요. 요리하다 당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과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 손질부터 합시다. 닭을 이렇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꺼내보시면 잘라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. 어디를 잘라줘야 되냐면 여기 꼬리와 모가지를 하고 싶지만 칼질은 좀 무서우니까 가위로 꼬리만 싹 자르지 말고 꼬리 주위, 여기 약간 엉덩이 통으로 그냥 큼직하게 돌려서 싹둑 목 닦아도 이렇게 기름 싹둑 끝부분만 싹둑.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. 그 외에 더 손질하거나 하시는 거는 취향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면 가슴 부분에도 기름이 많아요. 더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? 이제 흐르는 물에 가서 숟가락을 넣어서 막 긁어서 속에 있는 뭐 불순물들 같은 거를 좀 씻어내도록 합니다. 일단 마늘부터 넣을 건데요. 마늘은 총 한 주먹 정도 넣을 거예요. 마늘 3알을 먼저 넣습니다. 아까 목이 뚫려서 마늘로 좀 막아주셔야 돼요. 그리고 1시간 이상 불려준 쌀, 찹쌀도 아니고 대충 넣읍시다. 뭐 저희 집에 이쑤시개랑 실도 없어요. 그냥 마늘로 또 대충 막아줍니다. 이렇게 닭을 세팅하고 남은 마늘 더 넣고 요것들 넣고 방부제는 빼시고요. 닭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줍니다. 뚜껑을 닫고 센 불에 30분간 삶아주도록 합니다. 오래 걸리죠. 그래서 과자를 미리 먹어둬야 돼요. 센 불로 30분 정도 끓이다가 중불로 낮추고 30분만 더 끓여줍니다. 고된 요리죠. 충분한 시간을 끓여준 삼계탕은 불을 끄고 잠깐 좀 식힙시다. 바로 먹으면 어차피 뜨거워서 못 먹어요. 먹을 땐 맛있게 담아서 먹어봅시다. 그냥 먹으면 싱겁기 때문에 맛소금에다가 후추 정비장착! 아우 야 엄마! 너무 빠지면 어떡해. 이렇게 고기는 맛소금에 찍어서 내가 오늘 진짜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. 오늘 너무 더웠잖아요? 이번에도 막걸리 한 캔 딱 따서 뽕! 달다. 하얀 속살에 이번엔 김치. 비록 찹쌀은 아니지만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어요.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김치 하나 올려서 이 맛 다들 아시죠? 무슨 맛인지? 역시 닭고기 중에 제일은 허벅지살이겠죠? 일단 제가 제 손 정말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닭이 엄청 크죠? 보통 사먹는 삼계탕 크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. 진짜 이 닭은 여러분들이 주로 치킨 시켜 먹을 때 오는 그 닭 크기예요. 닭가슴살은 정말 퍽퍽하지만 큽니다. 언제 먹어도 퍽퍽하네요. 저는 다리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따가 또 새벽까지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일단 행복합니다.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찍진 못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일요일이 말복이에요. 말복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닭 한 마리에 뭐 작은 건 3,000원, 큰 거 제가 만든 이 큰 건 5,000원밖에 안 하니까요. 한 마리 끓여서 친구랑 나눠 먹어도 좋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더위 조심하시고요. 빠이. 뜨거워.